수로를 구성하는 동사의 보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은 주부와 수로, 주와 수로로 구성이 되고 이 수로 P는 V이거나 또는 V 더하기 V의 보충어인 C로 구성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C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V만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V 더하기 C로 끝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V입니다. V가 뒤에 C가 올지 안 올지를 결정하고 또한 C가 어떤 형태의 품사가 올지 혹은 다른 요소가 올지 결정하는 것도 V입니다. C가 되는 것은 그럼 C가 될 수 있는 것, 동사의 보충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될 수 있는 것들. 첫째는 명사구가 올 수가 있습니다. V가 요구하는 거죠. 보충어는 V가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형용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지만 두 번째 역할은 동사의 보충어로서 쓰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올 수 있는 것은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구는 전치사와 명사구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형용사 역시도 명사구를 구성하는 요소였죠. 3번이었나요? 3번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보충어로도 쓰이는 거죠. 전치사구는 명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죠. 5번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건 역시도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구의 보충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 수 있는 것이 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 형태는 절이죠. 근데 이 절은 보면은 명사구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절이 있었죠. 5번 요소에 올 수 있는 자리, 5번 요소에 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사의 보충으로서 절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은 재밌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나요? 재밌는 현상. 동사의 보충화 될 수 있는 것은 명사구 그 자체이거나 명사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 이 세 가지 요소들, 특히 명사구에서 5번 자리에 있는 이 요소들이 다 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아니네요. 이 요소들이 그대로 동사의 보충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하나가 또 더 남았습니다. 뭐냐니까 부사라고 하는 품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명사구보다 동사구가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많죠. 명사구와 동사구가 공통으로 가지는 수 있는 요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명사구 내에 명사구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사 역시도 명사구 내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죠. 동사구는 명사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과 추가적으로 부사와 명사구를 보충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어려워진 겁니다. 왜 어려워졌느냐니까 굉장히 단순했는데 명사구 내에도 이와 같이 절이나 전치사구나 전치사구 내에 명사구가 들어가거나 전치사와 절이 합쳐진 것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복잡한 계층 구조가 구성이 되었죠. 동사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거죠. 동사구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 속에서 보니까 이 녀석 속에는 또한 동사구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여기에 절이 절 속에 동사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동사구의 보충으로 절이 오고 그 속에 또 동사구가 있고 그것의 보충으로 절이 오니까 명사구와 마찬가지로 동사구 절이 동사구를 포함하는 요소였는데 동사구가 다시 절을 포함하고 그 절이 다시 동사구를 포함하고 그 동사구가 다시 절을 포함하는 계층 구조가 역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층 구조가 발생하는 것은 명사구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동사구에 의해서도 계층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어려운 뭔가가 되는 거죠. 이게 꼬이기 위해서 막 돌아가는 거죠. 근데 어렵다고 하면은 그 영어를 태어나서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쓸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왜 이렇게 막 꼬이는 계층 구조? 명사구 속에 절이 들어가고 절 속에 명사구가 있고 동사구 속에 절이 들어가 있고 또 절 속에 동사구가 들어가 있고 이런 꼬여 있는 것들이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쉽게 익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반복 구조에 있습니다. 뭐냐니까 동일한 논리가 논리 혹은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는 것. 따라서 하나만 이해를 하면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치사구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더하기 절도 올 수가 있어. 그렇죠?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럼 어떤 보충이 올 것인지 는 누가 결정하는가 하면은 동사가 결정한다 말이야. 문장의 형식은 V 더하기 C거나 V거나 그러니까 S 지워버리고 문장의 형식은 S 더하기 V이거나 S 더하기 V 더하기 C이거나 두 가지 형식밖에 없습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고 하는데 요게 1형식이고 요게 2형식입니다. 단순하죠? 이어서 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 독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정리한 문법 지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